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여성 월드 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경기를 보기에 앞서서 어제 좀 주요 정보 하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도전자 레이팅지에의 세컨드가 아제르바이잔의 그랜드마스터 테무르 라자보프로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대회가 그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 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큰 단위의 이제 팀전이라고 좀볼수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단위의 어떤 이제 대결 양상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새는 조금 더 이제 좀팀 형식의 좀 이제 대결 구도로 일단 좀 잡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그러니까 딕리런의 그 세컨드인 리처드 라포트가 이제 활약을 했던 것을 본다 그러면 이 세컨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자, 이번 대회에서 과연 라자보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자,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단 검색을 해보고 좀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주원진의 세컨드 정보는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선수의 2라운드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챔피언 주원진이 백을 잡고선 경기를 했어요. 자, 경기는 D4, D5 이후에 퀸스 갬빗 거절로 오프닝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나이트가 F3 칸 먼저 전개가 되는 모습이고요. 자, 보통의 경우는 나이트가 C3 칸 전개되는 게좀 이제 메인 진행, 그러니까 정석이라고 좀볼수 있는데, 나이트가 먼저 F3 칸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이 나이트 F3가 그 당장으로서 이 중앙에 대한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 지금 이 긴장이 있는 곳은 이 D5 쪽 칸인데,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다른 나이트를 먼저 전개하고, 그 다음에 뭐 비숍의 전개라든지, 그러니까 나이트 F3를 좀 이제 미루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의 메인 진행인 건데, 근데 요걸 이제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흑 같은 경우가 이 퀸스 갬빗 거절을 좀 이제 다른 그림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트 전개해서 일단 E4만 막아놓고요. 백이 C4 왔을 때 이제 인디안 게임 형식으로 일단 경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백이 나이트 C3를 하게 되면 이게 님조 인디언 디펜스라는 좀 까다로운 일단 오프닝 선택으로 좀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백이 보통은 나이트를 F3칸 먼저 전개하고 들어가는데 요때 이제 D5를 밀고 나오게 되면 이게 퀸스 갬빗인데 백이 조금은 불필요한 F3를 이제 그 나이트 F3를 먼저 하게 되는 자, 그 그림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수이점을 좀 가져가는 형식으로 이렇게도 이제 풀어가는데 자, 지금은 나이트가 그냥 먼저 F3칸 나왔으니까 흑이 뭐 크게 이제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자,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딥하게 들어가면 그래요. 자, 나이트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의 선택은 C5 세미타라시였습니다. 자, 흑이 빠르게 C5로 밀고 나오면서 이제 백의 중앙에 압박을 걸죠.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초반부터 퀸스 갬빗을 통해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중앙 이점을 좀 상쇄하겠다. 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한테 어떤 이제 그 옵션이 생겨나죠? 자, 여기서 이 D5칸에서 폰을 교환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게 이제 가장 큰 갈림길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C5 폰을 잡는 거는 어차피 지금 흑의 비숍의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상대를 도와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별로 좋다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이제 큰 고민은 요 폰을 잡을까 말까입니다. 잡게 되면은 이제 흑한테도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자, 폰으로 잡게 되면 이렇게 일단 폰 구조가 이제 변하면서 이제 흑이 좀 고립된 폰을 갖는 자, 그런 싸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 나이트가 먼저 나와 있는 세미타라시다 보니까, 자, 흑이 이제 나이트로 잡고선 이제 풀어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이러면 백이 E4로 중앙을 잡고선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만들 수 있어도, 이게 이제 그룬펠드 디펜스랑 조금 비슷하게, 그러니까 백이 중앙을 잡고 있긴 하더라도 이제 흑이 어떤 기물 활동성을 이용해서 이 중앙을 압박하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좀 생기죠. 요게 이제 하나의 갈래인데 자, 백은 여기서 일단 상대 폰을 잡지 않고 E3로 일단 좀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제 흑한테 좀 이제 옵션이 생기죠. 자, 흑도 D4 폰을 잡으면서 자, 어떤 불균형 상황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렇게 지금 폰이 교환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백이 다시 한번 폰을 잡게 되면 이번엔 역으로 백이 이제 고립된 폰을 갖는 자, 그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나이트로 잡는다 그래도 지금은 흑이 나이트 전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앞서처럼, 그러니까 백처럼 막 중앙을 잡는, 자, 그 플레이는 안 되더라도, 이후에 요두 개의 폰이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폰 구조적으로 이제 동등한 상황이 또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옵션이 생겨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타라시 디펜스에서 그 앞서도 그랬고, 요런 식으로 이 고립된 폰이 생겨나는 게, 이게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선택은 좀 플레이 스타일의 좀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폰이 교환되고 이 중앙에 그 고립된 폰을 갖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점으로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 이름에 그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지크베르트 타라시는 아예 백그 이렇게 고립된 폰을 갖는 경우에
흑이 중앙에 그 고립된 폰을 가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까지도 좀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 비숍 대각선이라든지 어떤 기물의 활동성을 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또 현대에 와서 그 포지셔널 플레이나 어떤 좀 수비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고립된 폰 자체가 그 나중에 갔을 때 엔드게임적으로 좀 치명적인 좀 약점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새 들어서는 이게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좀 플레이 스타일에 좀 따른 어떤 선택이다 정도로 좀 보는 일단 의견이 조금 뭐랄까요? 정론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일단 그 E3 하면서 들어갔는데 일단 오프닝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일단 폰 긴장을 해소하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백과역이 완전히 좀 동등한 그림으로 들어가죠. 자, 상대 D5 폰을 잡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레이팅지의 선택은 폰으로 잡는 거였죠? 자, 지금도 나이트로 잡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불균형상을 좀 원하기 위해서 일단은 고립된 폰 형태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 됐고요. 그럼 요두 폰이 이제 교환됐을 때 이제 흑이 좀 고립된 폰을 가지면서 일단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게 되죠. 자, 비숍이 B5 칸 나가면서 일단은 핀에 걸고선 일단 캐슬링을 준비를 합니다. 자, 또 여기서 이제 폰을 잡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백한테 선택이죠. 자, 폰으로 잡을까, 나이트로 잡을까, 요 갈림길에서, 자, 여기서 챔피언 주원준의 선택은 폰으로 잡는 거였어요. 자, 지금 나이트로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고립된 폰을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플레이도 가능했지만, 일단은 폰으로 잡고선 들어가는 모습이 됐고요. 자, 또 이제 비숍을 전개하면서 이제 서로 간의 캐슬링 연계합니다. 자, 그럼 대칭적인 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흑이 오프닝 단계에서 이제 크게 무리 없이 경기를 풀어냈다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비숍이 G5 칸 가면서 바로 이제 전술적인 위협을 걸죠? 자, 지금 나이트가 핀에 걸리면서 자, D5 칸이 이제 좀 공격을 받게 되는데, 자, 흑도 비숍을 같이 G4 칸으로 전개하면서 일단 맞받아칩니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개발이 돼 있는 라인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서로 간에 그 나이트를 핀에 걸면서 여기는 지금 D폰을 좀 위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백이 성공권을 가지니까 백이 먼저 이쪽에서 득점을 할수 있을 듯 보이는데, 자, 이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좀 살펴보자면, 자, 당장 이 폰을 잡으면서 핀을 위협하는 게, 자, 흑한테 비숍으로 H2를 잡는 이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풀려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바로 체크하고 들어가면요. 일단 퀸의 대각선, 그 직선이 열리면서 나이트가 회수가 되는 거고, 자, 킹으로 이렇게 지금 비숍을 제거한다 그러면 어차피 핀에 걸려서 나이트를 못 잡죠. 자, 여기서 이제 퀸 체크 한번 넣어주고, 자, 핀에서 빠져나가고 나면 여기 있는 나이트를 이제 회수하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자, 이러면 킹사이드 쪽에 있는 지금 폰이 떨어지면서 조금 킹사이드 쪽에 약점이 생겨났고, 일단 중앙에서 고립된 폰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흑이 조금 더 괜찮은 그림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라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비숍으로 먼저 나이트를 제거한다 그래도, 요게 잡고 나서 폰은 하나 먼저 데려갈 수 있어도, 퀸 H6와 연계되는 좀 이제 반격 가능성이 생겨나요. 지금 H2에 이 나이트 제거하고 들어가는 체크메이트 위협이 생겨났고요. 이걸 이제 막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흑이 이제 똑같이 비숍으로 나이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그러니까 요 갈래도 있는, 그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비숍을 희생하는 요런 갈래도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킹 앞이 열리면서, 자, 퀸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지금 비숍 대각선이 있기 때문에 킹이 갈수 있는 칸이 H1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이 퀸 F5나 H5 이동하면서 더블 어택 걸게 되면, 이건 흑이 좀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비숍이 G4칸 나가서 이제 역으로 공격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를 바로 위협할 수 없는 자,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 흑이 걸고 있는 요 위협을 좀 막아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비숍으로 나이트 잡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편일 텐데 자, 여기서 주원진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비숍을 이 2칸으로 뺐어요. 지금 뭐 사용한 시간이 뭐 거의 없고 오히려 시간이 늘어났죠. 자,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건 이미 뭐, 그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오프닝 준비 속에 있는 내용이었다 정도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흑도 지켜야죠. 그러니까 백이 일단 지켰으니까 흑도 여기에 걸리는 좀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 비숍을 뒤쪽으로 일단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갈래가, 요 위협을 그대로 살려서, 룩을 그냥 2A칸 배치해서 뭐 함정을 좀 파는, 자, 요런 이제 갈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룩의 활동성이 생겼고, 그 다음 여기서도 이제 교환하고 들어오는 게, 자, 퀸이 가면서 어떤 위협적인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겠죠? 자, 지금도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리니까, 뭐 H3 걸려, 그 올라온다 그러면 교환하고요. 자, 지금 또 룩이 리프트 될수 있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요건 이제 흑이 조금 더 강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레이팅지는 그냥 비숍을 뒤로 빼면서 이제 상대가 걸고 있는 좀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서로 간에 이제 기물 전개하는 일단 시간을 갖고요. 자, 그 H6를 통해서 일단 비숍 밀어내고, 그러니까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G5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자, 그건 이제 룩을 이렇게 이제 오픈 파일에다가 배치하는 모양새고요.
자, 비숍이 다시 한번 B5칸 나가면서 일단 상대 진영에 조금의 이제 압박을 걸죠. 자, A6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백한테 한 가지 좀 이제 선택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비숍이 나갔고 이 나이트와의 교환을 할지 말지 어떤 불균형 상황을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그 이제 선택권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비숍으로 나이트를 제거했을 때 룩으로 잡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잡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 자, 비숍으로 나이트를 하나 더 제거하는 요런 이제 갈래가 생깁니다. 잡히고 나면 지금 퀸으로 엄청 잡고 싶은데 이걸 잡게 되면 지금 룩도 떠났고 자, 퀸도 떠났으니까 여기서 지금 핀에 걸려 버리거든요. 그 말은 D5 폰부터 잡히고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흑이 비숍상에 있긴 해도 자, 그래도 이렇게 폰을 잡히는 건 이제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자, 그렇다고 이걸 폰으로 잡자니 이건 킹사이드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자, 그런 일단 측면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걸 이제 룩이 아니라 이제 폰으로 잡아야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백이 이 C열을 이용해가지고 이 뒤쳐진 폰을 좀 압박하면서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룩이 C1칸 오고 나서 나이트가 A4 갔다가 이제 C5 자리 안착하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이 그 비숍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폰들이 밝은 색 칸에 배치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비숍이 좀그 나쁜 비숍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어두운 색 비숍만 교환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후에 엔드게임적으로 나이트까지 교환되고 나이트가 C5칸 딱 들어가는 그림에서 이게 좋은 나이트 대 나쁜 비숍 싸움이 또 완성될 수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비숍한테 뭐 그 비숍 G4 그러니까 핀 같은 거 당해서 교환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되게 좀 괜찮게 좀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주원지는 여기서 그냥 비숍을 뒤로 빼면서 일단 불균형 상황을 좀 이제 피하는 모습이 됐고요. 자, 흑이 여기서 이제 B5로 이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죠. 자, 비숍이 C2칸 일단 뒤쪽으로 나왔고요. 자, 이러면 퀸이 D3칸 올라가면서 일단 요 체크메이트 위협이라든지 이런 거좀걸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비숍이 여러 번 움직이긴 했어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일단 대각선을 좋게 잡아놨어요. 자, 그러니까 흑이 좀 빠르게 움직이죠. 자, G5로 밀고 나오면서 비숍 밀어내고요. 자, 요 핀이 풀렸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D5에 걸리는 좀 압박이 조금 풀려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말은 나이트 또는 이제 비숍이 이제 활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비숍 교환 먼저 해버리고요. 그 다음 퀸이 B6칸 와서 D4에다가 압박을 겁니다. 자, 지금 다음에 따라 나올 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자, 지금 D5에 걸리는 압박이 풀려났으니, 자, 비숍이 이렇게 G4에 가서 나이트를 핀에 걸고 이제 압박을 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도 준비를 하죠. 자, 퀸이 D2칸 올라가서 자, 룩을 이제 배치해서 좀 지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었어요. 자, 비숍이 와서 나이트를 자, 이제 공격을 해주니까 자, 룩 교환하고요. 자, 룩이 와서 여기 있는 D4를 수비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흑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좀 가지고 갔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D4에다가 좀 압박을 걸면서 일단 플레이를 하고 있고 자, 이러면은 그 흑의 괴물들은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백의 괴물들은 이제 수비에 좀 묶일 수밖에 없는 자, 그 상황이 됐어요. 자, 근데 지금 백도 여기서 D5에 대한 어떤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기물들이 서로 묶였고 흑이 조금 더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많지는 않다 정도로 좀볼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레이팅지의 선택은 킹 F 8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오묘한 수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요 수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뭔가 뚜렷하게 정확한 답은 좀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당장으로서 어떤 킹에 대한 어떤 위협이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뭐, 룩을 지켜야 되는, 자,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뭔가 이후에 기물이 좀 교환이 됐을 때, 뭐, 킹을 이제 끌어와서, 그러니까 엔드게임에서 킹의 활동성을 갖겠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흑도 뭔가, 그러니까 뚜렷하게 어떤 득점을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지금 놀고 있는 기물을 보자면, 얘들은 전부 다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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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그러니까 좀 공격 기물이 많다는 거 흑이 좋다는 건데, 요는 지금 룩이 놀고 있거든요? 근데 룩이 뚜렷이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술적으로 나이트가 이 4칸 들어가는 것도 이게 좀 성공을 거두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룩이 그 나이트가 교환되고 나면 그러니까 룩의 활동성이 조금은 생겨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퀸 D3 정도 하고 나면은 어차피 전부 다그 압박이 또 풀려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D5 좀 걱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백이 D5를 잡는 건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잡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간에 퀸을 잡지만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F3 나이트가 잡히면서 비숍이 갑자기 굉장히 강력해지죠? 이렇게 되고 나면 백랭크에 문제가 걸리니까요. 요폰 잡아내고 이제 룩 들어와서 이 체크메이트 위협을 거는 요 플레이가 굉장히 좀 치명적이 되죠? 자, 근데 요것 또한 일단 여기서 왔을 때 퀸디3로 맞게 되면은 이제 뚜렷하게 이제 흑이 좀 얻어갈 게 없는 고장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킹 F8이라는 조금은 기다리는 수가 나오게 됐고요. 자, 백도 여기서 이제 포지션 조금 개선을 시킵니다. 자, 퀸이 D3칸 올라가면서 나이트 오는 것도 좀 막아주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해본 게, 자, 비숍이 비스리칸 가면, 그러니까 백도 지금 비숍이 좀 놀고 있었거든요? 자, D5 칸을 같이 공격하면 지금 흑도 지키기가 좀 애매하니까, 룩이 이제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흑도 수비 기물 두 개, 그러니까 백도 이제 공격 기물 두 개, 그 다음에 백이 이제 수비 기물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흑에 수비, 그 공격 기물 세 개, 해서 완벽한 어떤 그 이제 대칭, 그 뭐죠? 대치 국면이 완성이 되면서, 자, 이건 이제 무승부에 합의하는, 자,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그렇게 일단 가진 않았고요. 자, 여기서 퀸이 D3칸 배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흑이 B4를 시작으로 퀸 사이드 쪽 이제 확장하고, 자, B5에서 어떤 그 위협을 걸려고 하는데요. 자, 나이트 A4로 한번 밀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퀸 교환이 요청이 되죠. 자, 일단 폰 교환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이트가 B4칸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룩이 D2칸 수비가 되면서 일단은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고요. 자, 이제는 비숍 핀에서 나갔기 때문에 나이트가 E5칸이라든지 혹은 다른 나이트 침투하는 요런 이제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제 D7칸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일단 요 칸들을 컨트롤 해줍니다. 자, 백은 비숍을 B3칸 전개하면서, 일단 나이트의 이 공격에서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D5 폰을 좀 이제 위협을 해주는 일단 플레이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흑한테 이제 마지막 어떤 불균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비숍으로 나이트를 제거하게 되면, 나이트가 지키던 E1칸이 수비가 안 되니까, 일단 룩이 좀 침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H폰을 이용해서 이 통과한 폰을 만들 수 있는, 자, 그런 또 기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물 활동성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킹을 FA칸 배치했던 것도, 이렇게 지금 킹이 한 D6 정도까지만 배치되고 나면, 지금 100보다 조금 더 활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뭐 시간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금 흑이 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이 리스크를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이팅지에는 비숍을 뒤쪽으로 일단 빼고 들어갔고요. 자, 나이트가 돌아오면서 D5에다가 압박을 걸죠? 자, 흑은 여기서 이제 G4칸 밀면서 나이트 밀어내고 이제 뒷공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나이트를 밀어내고 나면 어차피 결국 E5칸을 안 지켜도 되니까 나이트가 돌아오면서 여기 이제 수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백이 나이트를 E5칸 올라가면서 자, 기물 교환이 왕창 완성이 됩니다. 자, E5칸에서 폰 하나 내주고요. 자, 근데 그 대가로 이제 D5칸에서 폰 하나 데려올 거예요. 자, 폰 하나 잡고요. 나이트 교환되고. 자, 그 다음에는 서로 간에 이제 반복을 통해서 자, 경기가 이제 무승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뭐 기물 상황도 그렇고, 뭐 사실상 무승부가 이제 합당한 결과다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자, 아직까지 승부가 좀 나진 않았는데, 근데 두 선수의 어떤 좀 스탠스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챔피언은 확실히 지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불균형 상황을 피하면서 좀 천천히 풀어가려는 자, 그런 좀 모습이 보이고, 반대로 이제 도전자인 레이팅지에는 좀 불균형 상황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승부를 보고자 하는 자, 그런 이제 좀 모습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게 그 한두 경기만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게 긴 호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긴 작전이 또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후 언제 또 이제 필살기라든지 그러니까 필살 오프닝을 꺼내들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성 월드 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이제 다른 경기, 그러니까 다음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